하루에 8,000보를 걸으시면 10년 내 사망률이 떨어진답니다. 하루에 8,000보가 아닌 12,000보를 걸으시면 사망률 10% 감소할 수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의대 명예교수로 있는 나흥식입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고 우리들 얘기하지요. 왜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운동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오카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운동을 하면 좋은 점 많지요. 그냥 여러분들이 비전문가라도 몇 가지는 쉽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좀 같이 도와드릴까요? 다리와 허리가 강화됩니다. 그렇겠죠. 뭐 다리 근육도 좋아지고 허리 아픈 것도 낫고 아마 이런 정보는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비만이 예방되겠죠? 아,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알 것 같습니다. 심장 기능이 향상됩니다. 자동차도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별로 기능이 좋지 않게 나타나듯 써야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시면 좋지요. 체력이 향상되는 것,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것, 혈관 내 동맥경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있더라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운동의 장점이기도 하죠. 뇌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도 해소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특정 호르몬 하나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식물에게 움직여라 하면 땅에다 박고 있는 뿌리를 포기하고 걸어다니라는 건데 걔네들 그러면 죽음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게 죽음입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비기관이라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기관이래요. 이게 뭐를 분비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답니다.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마이오카인은 그거하고 서로 상충됩니다. 지방에서 나온다고 하는 아디포카인은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당뇨병, 심장병, 암, 골다공증, 치매 이런 것들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골격근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있는데 이 마이오카인은 지방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 만들었던 당뇨병, 심장병을 포함한 성인병을 마이오카인이 차단, 억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아군이죠. 지방도 공격해주고 성인병도 나타나지 않게끔 차단하거나 완화시켜주니 야, 우린 기댈 거는 그냥 근육밖에 없습니다. 근육을 잘 쓰셔야겠죠. 운동을 하면 나타나는 장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근육이 비대해집니다. 그게 바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일으키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지방세포를 산화시킵니다. 비만을 퇴치할 수 있겠죠. 인슐린의 민감도를 그리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골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뼈를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항염증 작용도 일으킨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리고 비만이 되면 몸 전체로 안타깝게 염증 상황으로 내몰리게 돼요. 그 염증 상태가 온갖 성인병을 다 만들게 되죠. 운동을 해서 나오는 골격근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그 염증 작용을 없애준다는 겁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건가요? 항암 작용도 마이오카인이 일으켜줍니다. 실제로 뇌 재생 효과도 있다고 그러죠. 치매 환자들에게 운동을 열심히 시키면 치매가 개선되거나 천천히 치매가 오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운동 안 할 이유가 없죠. 운동하십시오. 운동을 어슬렁 어슬렁 걷는 거는 마이오카인이 잘 안 나온답니다.
땀이 날 정도로 약간 헉헉 될 정도의 심장이 뛰게끔 그 정도 딱 올라가게 되면 어김없이 마이오카인이 분비됩니다. 골격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하셨어요? 바로 마이오카인 지급해 주실 거예요. 주식하고는 다릅니다. 비만, 지방세포하고 관련된 최신 또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이리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비만세포를 산화시키거나 긍정적인 지방으로 우리 몸을 전부 다 만들어준다는 건데, 긍정적인 지방,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에도 나쁜 지방이 있고 우호적인 우리 편인 지방이 있다는군요. 아주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백색 지방과 정말 우리한테 아군 같은, 진짜 우리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갈색 지방이 있습니다.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속에 있는 구성 물질이 지방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있느냐의 차이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갈색 지방, 그리고 지방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백색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준답니다. 비만인 분들 지방 많이 없애주기도 하지만 기왕에 남겨지는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이린신이라는 물질이 그 천병의 역할을 하는데, 야, 뭐 저런 충신이 다 있어요. 다른 데서 얻으실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허겁 때문에 여러분들이 땀 흘리면서 운동하시면 골격근에서 마이오카인이 나오고, 그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린신,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운동 안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마이오카인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를 논문 연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자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과학 잡지에 나온 연구 보고입니다. 많이 걸으면 사망률이 감소한답니다. 하루에 8,000보를 걸으시면 10년 내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답니다. 아, 나 절반은 조금 부족한데 좀 더 없어? 바로 그대로 나옵니다. 하루에 8,000보가 아닌 12,000보를 걸으시면 사망률 65% 감소할 수 있다고 자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파에서 감자칩 들고 햄버거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들고 뛰시겠습니까?